다리 부위에 이 참여를 유도시키는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가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하는 어떤 이런 게 사실은 대퇴부의 이 대퇴사두의 주된 기능은 익스텐션인 거지 구부리는 게 아니거든. 그건 여기 담당이잖아. 그죠?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의 주된 그 가장 주동적 작용은 뭐가 해주겠습니까? 대퇴부 후면이 아니라 엉덩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엉덩이가 잘 로테이션이 잘 되는 어떤 이런 유연성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스쿼트를 잘하는 방법이고 이런 대퇴이두 훈련을 할 때도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스쿼트나 이런 레그 프레스나 어떤 다리 운동을 하기 전에 왜 우리 이 어덕션 머신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안쪽에서 이렇게 벌린다 해서 이렇게 바깥쪽에 그 엉덩이에 자극을 주는 어떤 이런 거. 그거를 뭐 무겁게 하라는 게 아니라 좀 가볍게 해서 먼저 엉덩이 근육을 활성화 시켜주고, 오케이? 뭐, 만약 그게 없다면 깊게 주저앉아갖고 이렇게라도 또는 어떤 방법이냐면 플라이오매틱이라는 게 있어요. 플라이오매틱이 뭐냐면 점프해서 앉고, 점프해서 앉고, 뭐 이런 거 있죠? 아, 이 플라이오매틱이라는 운동 용어 들어봤을 거 아니야. 이 스텝박스 올라가고 막 그 하고 그러는 거. 이 플라이오매틱을 그래서 제가 스쿼트를 할 때, 그나마 저도 이제 엉덩이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제일 첫 번째로 선택하는 게 라잉 레그 컬 쪽, 그러니까 대퇴부 후면을 먼저 진행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약점이기도 하니까 이제 멋을 프라이어리티 근육 우선법에 의해서 대퇴 이두를 먼저 진행하는 이유도 있고 그렇게 진행한 다음에 대퇴부 전면으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대퇴부 전면으로 넘어와서 리스트랩을 감고 그 다음에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 정도 어떻게 하냐면 한 번 정도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근육이라는 게 사실 우리 어제 왜 제가 잠깐 그 얘기 했었죠. 근육 안에 근육을 늘어날 때 담당하는 스핀들. 그 다음에 또 인대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거를 담당하는 건방추.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 강하게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럼 활성화가 돼요. 그 상태에서 스쿼트 진행하고 뭐 이런 거 진행한 다음에 마지막에 와서 이제 레그 스텐션을 하는데 이 레그 스텐션을 할 때 지금 요거는 제가 진행하는 그 사이즈 그대로 맞춰 놓은 거거든요. 이제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사용 중량 알죠? 그건 비키니 선수가 하는 무게고 60 말고 하나만 더 빼봐. 자, 오케이. 자, 이거 할 때 자, 우선 가만히 있어. 지금 손잡이 여기 잡았죠? 자, 이렇게 하면 벌써 여기서 이 사람은 아, 나는 속임수를 쓰겠다라고 벌써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 거야. 왜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해갖고 엉덩이 뒤로 앞으로 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빼놓고 이렇게 해서 무게를 여기다 이렇게 해서 지렛대 역할식으로 하겠다라는 거거든. 속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힙을 더 뒤로 밀어야 돼. 그래서 완전히 몸을 이렇게. 그죠? 이렇게 집어넣어 안에다 저 엉덩이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딱 잡아서 상체를 완전히 잡아 당겨. 그 다음에 등받이 딱 해놓고 여긴 못 쓰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엉덩이 절대로 쓰면 안 돼. 그 상태에서 앞으로 밀어. 그렇죠. 그 다음에 천천히 내리세요. 둘, 셋. 더 내려야 돼. 거기에 달똥말똥. 그렇죠. 하나, 아니 멈추지 말고. 하나, 둘, 셋. 이거 따라와야지. 하나, 둘, 셋. 다리가 왜 안 갈라졌는지 알겠죠, 이제? 내 다리가 왜 안 갈라졌을까? 바로 그 속임수를 썼기 때문이야. 더 내려, 더. 저항 단계가 어디죠? 여기죠? 밀고! 그렇지. 걷어차는 게 아니라 레그 프레스 하듯이 밀어주고, 여기보다 저 앞으로, 카메라 앞으로 밀고, 그 다음에 천천히 내려주고. 한 번만 더! 그렇게 됐어요. 자, 어떤 느낌? 죽을 것 같아. 자, 이게 이제 그냥 단순한 레그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운동. 죄송해요. 근데 정말
뭔가를 배운 것 같잖아. 네. 어. 이런 느낌. 처음 해본다 이렇게 익스텐션. 그러니까 익스텐션 지금 한 세트 했어. 이거 5세트 해야 돼. 그럼 이제 아, 내가 5세트를 어떻게 하지? 근데 저는 이거 매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등받이는 등을 완전히 밀착시키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실수가 뭐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이렇게 해서 아, 여기 앉는다? 그래놓고 엉덩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대요. 이게 기댄다고 이렇게.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마치 이거 여기다 그러니까 지렛대 같이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힘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야, 되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보면, 와, 저 사람 운동 되게 열심히 한다라는 그런 느낌은 받아. 근데 이제 뭐 진짜 임자 만나면 이제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것처럼 사실 그게 아니야. 완전히 밀착시켜 놓고 한 명만 더 해볼까? 누굴 시킬까? 너 한 번도 안 했지? 너 나 좋아하지? 싫어해서 시키는 게 아니야. 아까 같이 힙을 완전히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뒤로 이렇게 좀 우습지만 좀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선 이거 딱 잡아놓고 우선 이걸 처음에 딱 잡은 다음에 여기를 민다고 이렇게 여기 완전히 밀착시켜놓고 등받이 딱 하고 그다음에 걷어 차는 게 아니라 레그 프레스 하듯이 밀어서 꺾어 올려야 돼. 시작. 밀고 둘 셋. 하나 더 높이 올라와야 돼.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다섯 개는 해야지. 열 왜 점점 더 내려와야지. 고고 열하나 열둘 노 페인 노 게인 두 개 더 마지막 그렇죠 잘했어요. 자 이 동료한테 가서 엄청 웃더라고. 왜 웃었을까? 그 본인이 느끼는 느낌을 느껴봤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감흥이 된 거야. 아, 저 때쯤 어떤 느낌이 왔겠다. 저 때쯤 어떤 느낌이겠다. 뭐, 막 물도 땡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그센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강력한 자극만이 능사는 아닌데, 사실, 얼마든지 이 기회를 가지고 지금과 같은 자극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극을 여러분들이 오늘 한 번 정도는 느껴봐야지만, 그게 기준이 되겠지. 아시겠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기준을 알고 있어야 내가 맛을 봐서 어떤 맛인지를 알아야지만 다른 분들한테 그거보다 덜 짜게, 그거보다 덜 맵게 또는 그거보다 더 시원하게 뭐 어떤 뭐 그런 여러분들이 뭐 어떤 그 기술을 쓸 수가 있잖아요. 이해하시죠? 네. 또 레그센션에서 질문. 발을 혹시 50플렉션 하면 더 유리한가요? 훨씬 유리하죠. 돌시플렉션이라는 건 우리가 이상 제 근육을 보시면 이제 플란트 하고 있으면 없죠. 돌시를 하면 움직이잖아요. 이쪽 이런 같은 거, 근육 같은 거 이쪽이 더 잘 움직이나? 이렇게 하면 왜 안 움직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사실 여기에 대한 수축력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항상 내릴 때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올라올 때 이렇게 하는 이런 분들 많잖아요. 플란타 돌시 이거 움직이면 안 되지. 발목은 그대로 돌시 상태로 딱 잡아놓고 여기에 집중시켜가지고 이 힘을 이용해가지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근데 걷어 차는 게 아니라 조금 팁을 드리면 레그 프레스에 미는 동작 같이 이 패드를 앞으로 멀리 미는 듯한 느낌. 그 다음에 통제시키고 밀고 통제시키고 이런 느낌을 하시면 좋죠. 또 한 발씩도 해도 한 발씩 괜찮죠. 근데 여태까지 저는 한 발씩은 안 해봤는데 한 발씩 할 기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발씩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두 발로 할 때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 예. 그냥 뭐 그냥 간단히 그냥 정리하면 그렇게 정리할게요. 또 등
등받이를 좀 최대한 앞으로 당겨서 여기 앞에 부분이 좀 뛰게 되면은 좀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좀 향하는 게 좀... 아, 근데 그러면 너무 이제 인대 쪽에, 왜냐면 그 왜 후방 전방 십자인대 있고 후방 인대가 있잖아요. 그 십자인대 쪽에 좀 무리가 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어느 정도 너무 앞쪽으로만 너무 밀어지키면 안 될 것 같아. 적당히. 왜냐면 힙이 뒤로 빠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힙을 뒤로 빼놓고 최대한 자기가 이제 이 플렉션 상태를 유지할 때 요게 요상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보다는 여기까지 올라와야 여기가 더 팍 당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힙은 이 등받이의 유격은 좀 있어야 돼요. 이 길이의 유격은. 그다음에 요즘은 기계들이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똑바로 된 게 아니니까. 오케이? 또? 없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종목으로 카플레이즈. 카플레이즈.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신이 여기서 해도 돼.